에브러시하고 펜스프레이하고 다른 점이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칠할 수 있다는 게 오해 좀 덜. 펜스프레이 한꺼번에 할 수가 있으니까. 펜스프레이를 쭉쭉. 그게 집에서 하실 때는 하다가 중간에 체크해보고 할 때는 그게 제일 좋고요. 근데 진짜 뿌리시려면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서 뿌리는 게 제일 좋아요. 밖에 아니라요? 바람 불어서 먼지 날리고 뿌리다가 나한테 날라고 하니까.